데이트립으로 DC를 가려고 합니다. 혼자. 가는 이유는 너무 이쁜데? 거기까지 지금 3시간 9분. 아, 슬프지 않다. 아, 외롭지 않다. 아, 너무 힘들어. 차라리 걷는 게 속이 편해. 해피. 아. 내 잘못이지. 내 잘못이야. 8시간 정도 운전했네요. Okay, gotcha. Beware, you can look your travel. 아, 안녕하세요. 제 차가 아닌 남의 차예요. 지금 차를 렌탈을 해서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데이트립으로 DC를 가려고 합니다. 혼자. 가는 이유는 뭐야, 내 빵 어디 나 빵 내가 깔고 앉았어. 안 돼. 내 빵. 가는 이유는 제가 한국 여권을 갱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갱신을 한 여권을 찾으러 가야 돼요. 제 차로는 거기까지 좀 운전하기가 차 자체가 너무 워낙 오래돼갖고 2006년도산이거든요. 차를 빌려서 지금 가보고 있습니다. 가는 목적지가 먼저는 머리를 자르러 갈 거거든요. 거기까지 지금 3시간 9분. 12시 반에 머리 어포인먼트를 했는데 도착한 시간 12시 27분이네요. 원래 좀 더 빨리 나왔는데 이 주차 공간을 찾느라고 시간을 너무 허비했어.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사히 잘 도착을 해서 이제 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따 봐요. 안녕. 나 혼자 고기 먹기. 화이팅. 저는 호쌀이랑 삼겹살. Yes. 아, 원삼겹살, 원삼겹살. Sides. 계란찜 and corn. 난 슬프지 않다. 난 외롭지 않다. 먹었습니다. 이거는 너무 배불렀어. 그래도 다 먹었어. 밥을 많이 안 먹었어요. 밥 먹으면 배부르지. 별별 다 샀네. 플라이도 달았어. 아, 너무 힘들어. 아, 너무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요. 아, 말도 안 돼. 저기 뒤에 파킹랏이 있는데 내가 지금 그 파킹랏을 찾을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쭉 이렇게 왔다가 오른쪽으로 턴하는 데가 있어서 지금 그쪽으로 턴해서 거기 쪽에 약간 사이드에 세워놓는 데가 있더라고. 몇 시간 거기다 그냥 세워놓고 지금 다시 왔어요. 차라리 걷는 게 속이 편해. 야, 졸라 더운데 걷는 게 속이 편하다. 야, 이렇게까지 안 될 일이야? Wait. 씨. 아, 대한민국 대사관 도착했어요. 대한민국 대사관에 이런 거 있어요, 앞에. 동그란 거. 왜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대사관. 도착. 저 여권 픽업 하시는 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영사관에 가셔야 돼요. 대사관이 아니고요. 내가 이걸 헷갈리긴 했거든? 영사관에 가야 되나? 대사관에 가야 되나? 근데 예약한 곳 대사관이었고 뭐고 해가지고 나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대사관을 왔지. 생각은 많이 했어. 근데 아무리 찾아가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대사관에 왔는데 앞에 딱 흑인 아저씨가 뭐 때문에 왔어? 여권 픽업하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영사관 가야 돼. 여기로 조금만 더 걸어가봐. 걸어가는 중. 4, 5분 거리래요. 4, 5분 거리 괜찮은데 지금 날이 더워가지고. 그러네요. 네, 여기 걸어가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차를 여기까지 끌고 와도 되는데. 또 하나씩 배우는 거죠 뭐. 어차피 걸으려고는 했거든 사실. 뭔가 이 DC 거리를 걸어보고 싶어가지고. 와, 이쁘다. 저것도 막 대사관 이런 건물이겠지? 뭐야, 저 캐슬같이 생긴 거? 이런 이제 옛날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
그래서 보면서 걷는 약간 그런 재미? 아, 곧 있으면 도착해. 영사관. 만약 여기서 아니라 그러면 어떡해? 아, 파킹이 이렇게 있구나. 여기가 있고, 줍기가 있고, 뉴스리 파킹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아, 나 여기 아까 동그라미에서 돼질 뻔했는데 여기로 오면 됐었구나. 아, 쉣. 짜잔. 너무 이쁜데? 자세한 거는 나중에 보여줄게요. 안에도 너무 이뻐. 한국이 이런 디자인은 참 잘해. 저는 이제 아마도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밖에서 걷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순간 핸드폰을 찾고 있었어. 저는 이제 집으로 한번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권을 픽업하러 오신다 그러면은 대사관이 아니라 영사관을 가셔야 돼요. 내 잘못이지. 내 잘못이야. 아, 이쁘다. DC 이쁘다니까? 봐봐. DC 너무 이뻐. 건물들이 이거 봐. 너무 이뻐. 여기가 다 약간 대사관들이랑 영사관들 이런 거 있는 데인 것 같아요. 되게 뭔가 한적하고 건물들이 되게 고급스러워, 다들. 차를 어디다 주차했는지 모르지만 찾아가 본다. 먼저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는 크롬으로 녹화했지만 막상 하실 때는 맥 컴퓨터 쓰신다면 사파리에서 진행하셔야 해요. 영사민원 24 홈페이지에 가셔서 아이디가 없으시다면 만드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누르면 이름과 주민번호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데 저는 한국은행에서 받았던 공동인증서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이 외에도 본인 인증을 해외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없다면 영사관에 가서 직접 신청하셔야 해요. 직접 간다면 우편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으니 두 번 갈 필요는 없습니다. 잘 읽어보고 동의하시면 신청 페이지가 나와요. 저는 10년짜리 남색 58매 있는 걸로 신청했습니다. 가격은 53불이었습니다. 여권을 수령할 공간을 잘 선택해주세요. 다시 말하지만 영사관을 가셔야 합니다. 첨부할 수 있는 자료의 용량이 상당히 작아야 해서 용량을 잘 확인하시고 업로드해야 합니다. 특히 사진은 규격을 잘 확인해주세요. 저는 여권 사진을 셀프로 찍었는데 특히 사진 안에 들어갈 머리 길이를 조절하느라 신경을 많이 썼어요. DHL 긴급 여권 신청은 더보기란에 올려놓은 사이트 들어가시면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권을 신청하시는 분의 정보를 넣고 결제하시고 받은 결제 내역 또한 저장해서 여권 신청할 때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제가 여권 신청할 때 첨부한 자료는 사진, 영주권 앞뒤 스캔한 거, DHL 긴급 여권 수령 신청 결제 내역입니다. 영사민원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첨부 자료 용량이 상당히 작아서 PDF 파일로는 못 올리고 이미지 파일을 축소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완료되면 DHL 긴급 여권 배송 결제 내역을 여권을 배송받을 공관 대표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아, 힘들다. 저는 이제 커피고 보고 여기가 좀 일찍 닫더라고요. 주변이 커피숍들을 보니까. 그래서 그냥 커피는 스킵하고 바로 저는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4시간 10분. 아, 그러니까 집으로는 안 돼. 공항으로 해야 된대. 공항 들려서 차를 드롭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하루 운전을 오는데 3시간 걸렸다 치자. 여기 DC까지 오는데 한 40분 걸렸다 쳐요. 가는데 또 4시간 좀 넘어요. 그러면은 뭐 8시간 정도 운전했네요. 어쨌든 저는 여권 픽업을 너무 잘했고 여권 픽업을 잘할 건 또 뭐야. 근데 여권이 진짜 너무너무 이뻐. 초록색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미국 오기 전에 새로 받아왔던 건데 이제 내년 3월에 만기여서 새 여권을 받았는데 너무 이뻐. 대한민국 여권. 그리고 안에도 이렇게 막 플라스틱 같이 막 이런 게 있어. 전자여권이어서 그렇다는데 이런 거 플라스틱 같은 거 이런 거 있어. 안에도 이렇게 이쁘게 돼 있고 너무 이쁜데? 제가 사진도 셀프로 찍었거든요. 왜냐면 미국에서 증명사진 찍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증명사진은 진짜 옛날 디지털 카메라 있죠. DSLR 뭐도 아니야. 그냥 옛날 디지털 카메라로 앞에서 사람이 그냥 팡 찍어줘요. CVS 드럭스토어나 월그린이나 그런 데서 찍었었거든요. 아무튼 여기는 사진을 그렇게 찍어서 막 보정을 막 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조금은 했는데 그렇진 않아.
저는 이제 갈 길이 멀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everybody, bye bye. 주유를 마쳤고요. 잠깐 내려서 우불만 딱 떴어. 갈 길이 너무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남았거든요. 제 차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내 차 여기 있었어. 차를 어디다 주차해놨는지 몰라가지고. 자, 차에 저차에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끌고 여기까지 오기에는 말이 안 된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고구마도 있기 때문에 제 차를 그쪽으로 가져가서 옮겨야 되겠어. 너무 힘들다 진짜.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집에 가면 9시쯤일 것 같아. We could travel all around this world. Fly first class every day. But if I never hit the lotto, would you still love me anyway? Perhaps one day I'll reach the big time. The whole world would know my name. Well, every other magazine cover would use me for their campaign. We would be the hottest couple around, from New York to LA. But if I never reach the big time,